안녕하세요 여러분, 블루엄마입니다. 블루네 텃밭에는 아직도 이렇게 7도인데도 텃밭에서 크고 있는 다육들이 많답니다. 마당에도 있고 그리고 베란다 앞에도 있고 키핑동으로 옮기면서 절반도 못 옮겼어요. 거리가 있고 또 차로 옮기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이 싣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문지로 싸야 되고 또 풀어야 되고 꽃을 이사한다는 게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두 번 옮기고는 날씨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텃밭에서 더 달달 아주 예쁘게 꾸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렇게 직광에서 키우니까 색이 더 잘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 콜로라타이스 좀 보세요. 제가 요 아이나 진짜 데리고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색이 전혀 안 났었는데 저희 집 이렇게 마당에서 아주 색이 잘 들어가고 있어요. 기온이 10도씨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다들 다육들이 너무 예쁘게 물들어가요. 립스틱 아가도 예쁘게 물들어가고 그리고 핑크 용얼 잎꽂이도 잘 크고 있습니다. 색도 잘 들고 아주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핑클루비, 이것도 아보카도 크림인가요? 이 아이도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고 핑클루비도 아주 예뻐요. 그리고 레티지아, 레티지아는 진짜 가을에 아주 예쁘게 색들어요. 레티지아가 아주 예쁩니다. 이 핑클루비도 제가 분갈이를 안 해가지고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그냥 색이 예뻐가지고 분갈이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희석민, 이거는 호랑이 발톱. 연화바이설은 제가 떼가지고 땅에다 그냥 뿌려놨습니다. 이렇게 레티지아가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이거는 프리티 아이시 그린. 그리고 또 제가 이름 모르는 아이들도 있고요. 핑클루비가 여기 또 있어요. 핑클루비는 직광에 내놓으니까 진짜 예뻐요. 이 아이는 진짜 직광에 내놔야지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는 요건 제가 또 이름표가 또 없답니다. 저는 이름표가 없으면은 확실한 거 아니면 잘 몰라요. 잘 크고 있는데 이름을 모르고 그리고 색은 그다지 빨리빨리 안 드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이름표 있다. 응? 너우? 이게 너우라네요? 이름표가? 너우가 물이 잘 드는데 이 아이는 제가 물을 자주 줘서 그런가? 물이 별로 안 들고 있어요. 핑클루비는 이렇게 예쁘답니다. 정말 예쁘죠? 그리고 와송이 꽃대를 잘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 와송, 어머머머, 어머 큰일 났다. 와송이 키가 커서 넘어갔어요. 지지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베이비 핑거. 색감이 아주 예뻐요. 아주 은은한 살구색. 정말 예쁩니다. 요거는 베이비 핑거고 립스틱이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창조류는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이 아이는 뭐 한 3도씨까지 견딘다고 하니까 더 이렇게 여기서 색을 한번 물들여 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까라솔 아기. 이건 제가 아침에 삽목을 했어요. 조그만 토벌에다가 흑법사를 삽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요즘 들어서 물이 예쁘게 잘 들어가고 있어요. 블루 엘프. 여름에는 진짜 안 예뻤는데 10월 중순 들어가면서 이렇게 손톱 끝이라고 하나요? 아주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 영상을 봤는데 이 블루 엘프가 완전히 빨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직강에서 딸딸 꼬아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 이름이 뭐더라? 이 아이가 핑거벨. 핑거벨은 색이 아직까진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핑거벨이고 색이 별로 안 들었어요. 그리고 너무 예쁘게 물드는 네티지아가 가을날 최고 같아요. 네티지아가 아주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핑클루비. 아보카도 크림이 아주 예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아이를 5,000원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정말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아보카도 크림이고, 연화바이슬은 또 이렇게 꽃대를 제가 잘라내줬거든요. 이렇게 아주 작아요. 겨울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오므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아이들은 기온을 보면서 5도씨, 4도씨까지는 직강에서 더 이렇게 키워볼까 합니다. 색이 너무 잘 들기 때문에 키핑동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좀 아까워요. 그래서 제가 또 심심할 것 같고 밤에는 신문지로 덮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아침 되면 뽑기주고 여기서 한 1, 2주 더 견뎌볼까 합니다. 오늘 블루마는 너무 예쁜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는 다육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합방하라고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마다 조금씩 옮길 거예요. 기온이 뭐 아직까지는 견딜만 하니까 밤에 또 이렇게 비닐이나 또 이렇게 신문지를 겹으로 해서 덮어주면 괜찮다고 하니까 더 길러볼까 합니다. 다이솔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 다육들이 문제지. 오늘 블루마는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는 진짜 예쁜 다육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포근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블루마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예쁜 콜로라 다이스를 보여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